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현미 이사님. 자, 오늘 방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 어떤 성장주,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뒤를 이어서 방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주 내 어떤 선순환에 좀 랠리에 좀 끼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글로벌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연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연초에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 업체인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헨솔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뭐 3월 중순까지 봤을 때 한 두 달 반 정도 됐죠. 그동안 지금 한 52%, 34% 정도 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방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RTX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좀 상당히 움직임이 둔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도 지금 한 10%대 정도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면서 글로벌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더해지면서 상당히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이제 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푸틴이 5선 연입에 좀 성공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좀 이벤트도 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방산주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폴란드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정부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수은법은 좀 통과가 됐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가 10조 정도 규모의 추가적인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관련돼서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수출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은법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한도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약간의 좀 불안함이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이 추가 대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메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 쪽에 대한 수출을 좀 진행하는 업체들 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방산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한화에어스페이스, LG이넥스와 현대로템 같은 대부분의 지금 방산 업체들이 참여하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돼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무기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좀 다양한 좀 무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뭐 FA-50 경 전투기라든지 K9 자주표, K2 뭐 호표 전차 같은 부분에서 다양한 좀 수출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도에 대한 부분들, 좀 대출에 대한 한도가 좀 증액되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산에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돼서도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수주전구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상 방산의 수주 잔고가 지금 28조, 뭐 거의 뭐 29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8조는 제가 볼 때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7년치 일감을 미리 쌓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올해부터 수주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져 있는 그냥 잔고로만 제가 볼 때는 쭉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렸을 때 7년치를 좀 제가 볼 때 장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주잔고가 이렇게 최대인 상황에서 올해 뭐 수주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가 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폴란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폴란드 이외에도 루마니아와도 좀 대형 계약이 좀 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잔고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한도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방산 관련된 대장주의 어떤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점에서 봤을 때 섹터 전체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 쪽,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제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방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지금 시세가 나온 후에 조금 쉬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이러한 부분에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방산 섹터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격의 방산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일단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은법 개정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 점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테슬라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다. 뭐 이 정도 말까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학개미도 이제는 등을 지고 있는 위기의 테슬라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실적이 많은 악재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상 월가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즉 M7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가도 계속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지난 작년 4개월, 그러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20억 불, 6,400만 불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47% 후퇴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테슬라의 올해 전략은 각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델3 같은 경우에도 $1,00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 있는 트림 가격도 마찬가지로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이익이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적을 하면은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15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실적을 빠르게 올리기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3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의 목표 주가를 얘기하던 월스파고도 비중 축소로 $125. 심지어 JLG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JLG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무려 23.53달러, 그러니까 123달러도 아니고 23달러까지 후퇴를 시키면서 강력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테슬라의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챗GPT와 더불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서비스 소스 코드를 오픈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처럼 이제 테슬라가 있는 활동이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해당하는 연결 매출 부분보다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들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은 불만을 좀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캐시우드 CEO는 오히려 2027년이 되면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 테슬라의 가격이 $2,0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홀로 상향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만큼 이제 기술주 투자에 관심이 많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 ETF 상품에도 이 테슬라를 상당 부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월가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전략으로서 일시적인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1분기 이후의 실적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를 되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조정 여파들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을 FEOC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모델3와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지금 미국 내 보조금이 제외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테슬라 실적이 단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슬라를 넘보고 있는 비아디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도 7.1%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작년에 16.5%까지 이제는 테슬라와의 점유율 격차가 4.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본다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의 독일 공장 확장 계획까지도 무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유럽 틈새를 중국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테슬라에게는 상당한 위협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슬라라는 기업만 보고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있던 종목들까지 우리가 언급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양극재 쪽이라고 하면 하이니켈 쪽, LNF와 같은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주가 조정을 상당 부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테슬라가 지난 2021년, 22년까지만 하더라도 PER이 200 가까이 달성을 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았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밈화를 탈피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관련주라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많은 테마가 엮여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테슬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객 사항을 둔 기업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의 다시 활성화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기차 쪽 구동계 부품보다 전기차 쪽 구동계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개념을 보시기보다는 자동차 구동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과 같은 어느 정도 중립지대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선별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 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주변 둘러싼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자,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미 이사님.
네, 오늘 좀 방산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자리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화 시스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대장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가 흐름 위에 좀 쉬고 있는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따라갈 수 있고 좀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한화 시스템을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올해 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올해 매출 수익 같은 경우 2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11%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컨센서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실적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방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공위성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이 정부가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고 있는 우주항공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주항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올해 좀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F21 초도 물량 20대가 좀 양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장비 매출에 대한 부분들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능동형 위성 배열 관련된 레이더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정도만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고객 확보에 대한 부분들,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도 분명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산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돼서 좀 위성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해양 시스템 같은 전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고루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해외 수주에 대한 증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지금 현재가부터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좀 살짝 넘어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15,000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반신점 한화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박스권 움직여서 벗어나 2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은 암호그린텍 한번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호그린텍이 지난해 말 이제 기대주로 뽑히기 시작했던 원인들도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고효율 자성 부품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암호그린텍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연성전자 회로 기판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업 부분으로 많이 엮였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성 부품 쪽에서 또 이슈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암호그린텍이 많은 모습들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성전자 회로 기판과 같은 사업들을 이제 완벽하게 종료를 하고 오히려 고효율 자성 소재와 ESS 장치 그리고 나노멤브레인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연간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무려 39%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을 중심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테슬라 향에 대한 주목을 먼저 지난 2, 3년 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현대차뿐만 아니라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리비안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기차 시장 포석을 두기 위해서 이런 자성 부품 쪽에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메리칸 타워에도 마찬가지로 ESS 장치를 공급하는 등 이제는 먹거리를 굉장히 잘 포석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9,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그린텍 알아봤고요. 오늘 매수 가능하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